충북 증평군 도안면에는 3대에 걸쳐 5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왔는데요. 국산 연씨 가문입니다. 독립운동의 기둥 연병환, 그의 동생 연병호, 삼촌과 아버지를 보고 자란 연미당과 그녀의 딸까지. 뿐만 아니라 근처 도안면 화성리에는 한국전쟁 때 도화작전에서 큰 공을 세운 연재근 상사의 공원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 가문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증평엔 이들 곡산 연씨 독립운동 명문가의 애국 애족 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삼기 위한 항일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연씨 가문의 독립운동 기록을 담은 기념관, 공적비 등과 연병호 선생 생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형의 영향을 받은 연병호 선생은 경성기독교청년회관 영어과 재학 당시 안재홍, 조소왕의 동생 조용주 등과 친교를 맺으며 독립운동의 뜻을 세웠습니다. 1919년 3.1운동의 결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을 결성했습니다. 청년외교단에서 외교원으로 임명된 연병호 선생은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임시정부와의 연계에도 앞장서 청년외교단 명의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단결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후에도 국내 정보 수집과 독립운동 자금 모금 등 임시정부의 연통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청년 외교단이 와해되자 이후 20년간 중국 만주와 관내를 오가며 독립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연병호 선생은 광복 후 1963년 1월 그의 생가에서 서거했습니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122호로 등록되어 있는 생가는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 규모의 작은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데 연병호 선생의 아버지인 연채우가 손수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변형된 지붕 등을 1986년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이 가옥의 특징은 19세기 가장 보편적인 민가의 형식과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초가집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증평의 자랑, 애국 호국지사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선조가 쟁취한 독립의 노고와 감사를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동포여, 우리는 참담한 멸망을 면하여 자생을 도하려 하나니 전하면 생하고 부전하면 사할지라. 일거에 적을 파쇄하여 무궁화 삼천리 조국의 국권을 광복하고 백두산 상 태극기 하에 명년 금일을 기념하기로 신전에 맹세합시다.